가수 김장훈이 세계 최초의 극장 베네치아 골도니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갖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저는 그냥 도메스틱으로 생각하려고. 그만큼 가깝다. 저에게 재밌어요. 무대 수집증이 제가 있거든요. 좀 약간 편집증 같은 그런 머릿속에 그 기억을 담아놓고 아 그때 재밌었지 그래서 지난 2월 말 베네치아 카니발의 메인 아티스트로 초청된 김장훈은 아리랑을 열창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때 일단 처음에는 걱정이 났는데도 처음에는 아예 걱정도 안 썼고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국 아티스트의 음악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네치아 카니발에 김장훈 씨를 아티스트로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어느 날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더라고. 메인 아티스트 김장훈 딱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가네. 그래서 갔는데 재밌게 잘 했어요. 그래서 좀 작전을 잘 짰어요. 맞춤형으로. 김장훈은 아시아 최초로 베네치아 카니발 메인 아티스트에 선정된 데 이어 밀라노 엑스포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지난 13일 김장훈은 이탈리아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라 불리는 골도니 시어터에서 첫 단독 공연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뵙는 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 연말인데요. 올해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위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저도 마음 넓게 갖고 사람들과 사랑하고 노래하고 그런 연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노래하는 가수 김장훈의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